인터넷 비교 원 할 땐 정영석의 비교 원. 웰컴 절주근에서 점수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기선제압을 당했고 그 상태가 끝까지 뭐 유지됐다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2세트 여자 복식 웰컴 저축은행의 김예은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식에서 7승 4패. 뱅크샷. 어우, 완벽한 두께입니다. 아, 잘 맞춰냈습니다. 네. 참 이 초구 배치 포메이션 선수들 풀어내는 거 보면 팀에서 얼마나 좀 연습을 했을까 그렇죠. 보여져요. 네. 또 이런 247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연습 많이 해야죠. 네. 흰 공을 좀 두껍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회전 반응이 포쿠션으로 아, 잘 쳤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득점 만드는 김희은 3대 0. 자,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3뱅크를 또 선택하지 않을까. 벤치 타임아웃을 좀 불렀는데. 네. 서현민 선수가 조언을 해줬고요. 네. 지금 공을 만져 맞추는 것보다 3뱅크가 뭐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봐도 더 좋은 선택 같아요. 네, 선택했습니다. 당구대 중앙 정도에 떨어져야 되는데요. 3뱅크. 아, 너무 두꺼워서 아. 이게 아 95%를 맞췄는데 네. 그 5%가 빗나간 거예요. 겨냥 잘했습니다. 지금 아, 만약에 이 뱅크샷까지 들어갔다면 5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었겠는데요. 네. 뭐 오늘 웰컴 저축은행은 지금 9단주까지 나와서 응원을 네. 합니다. 지금 1라운드 비록 왜 우승은 놓쳤지만 끝까지 격려를 해주네요. 사카이 아야코 뱅크샷 투자해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3뱅크 시도해봤지만 공타로 물러났고요. 최혜미 선수의 공격 복식에서 2승 1패. 회전이 좀 살아버리죠. 네, 여기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공격했죠. 공수가 다 되는 네, 그런 좋은 선택했습니다. 네. 돌리기를 구사했던 최혜미 선수 첫 공격은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김가영 복식에서 4승 4패. 최근에 김가영 선수가 뭐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좀 그 아픈 경기를 많이 했다라고 할까요? 팀을 6세트에서 승리로 딱 확정 지을 수 있는 그 세트를 몇 차례 놓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은 7세트 가서 다 이겨내긴 했지만 승점 차이도 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강현 선수가 굉장히 좀 네,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았어요. 참 당구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만 가고 이렇게 안 들어가는 그 또 시기가 있어요. 그건 뭐 바이오리듬인지 뭐 운인지 건 잘 모르겠는데 가는 선수들은 또 한참 가요. 꽤 장시간. 그렇죠. 하지만 그 이유를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운의 영역에 대해서 논리적인 그런
해석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좋은 공 온 것 네, 놓치지 않고 김유현 선수 잘 챙겼습니다. 김유현 선수가 벌써 지금 혼자서 네. 5점. 끌어서 지금 앞돌리기 형태를 만드는데 흰 공보다 내 공이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 어 부드럽게 잘 끌었는데요. 아 오늘 네. 좋은데요. 자 벌써 단숨에 6대 0. 부드럽게 잘 끌었어요. 자 혼자서 모든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갈 필요가 한번 있는 배치인데 다시 한번 끌었나요? 잘 끌었네요 이번에도. 어우 아. 그러나 약간 많이 끌렸군요. 네. 투 쿠션이 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또 위협적인 샷이었습니다. 네. 오늘 끌어치는 느낌이 참 좋은 김유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카드 사카야코 김유현 선수 해법 같은 그 끌어치기를 가려고 하는데 김유현 선수 배치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격차가 컸습니다. 네, 더 많이 끌려면 더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구를 맞췄어야 돼요. 백스핀의 양은 지금 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네. 빨간 공이 붙어 있죠 지금. 이거 길게 뽑아내기 어려운 각도인데 지금. 아. 그러니까 최혜미 선수가 지금 직접 노렸을지도 몰라요. 최혜미 선수 이게 이렇게 옆돌리기가 돌아서 길게 포쿠션 이상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걸 모를 수가 없죠. 내공이 여기서 코너를 바짝 돌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회전 조절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코너 깊숙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가영 아직까지 하나 카드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걸어치기로 예, 단번에 두 점 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속도는 좀 필요한 각도죠. 아, 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첫 득점 뱅크샷. 아주 정확하게 맞춰냈고요. 그러면서 6대 2 추격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계속 점수 만들어내고 다음 공까지도 연결되는 배치입니다. 지금 네, 옆돌리기 네, 그대로 네, 분위기 타고 있네요. 네, 6대 3 6대 0에서 6대 3이 되니까 또 격차가 확 줄어 보이네요. 네. 지금 뭐 정성 네, 정석 그대로 지금 표현됐고요. 지금 근데 다만 이목적구가 맞는 두께 때문에 약간 그 뒤에 공이 안 보입니다 지금. 흰 공의 오른쪽만 보여도 이건 괜찮은 길이거든요. 아 노란 공의 오른쪽. 당점이 지금 노란 공의 오른쪽이 보인다는데요. 아 보이면 괜찮은 네, 길이에요. 네 보였네요. 코너 돌아서. 네. 아. 6대 4. 이제 두 점 차. 노란 공의 오른쪽이 보였고 코너를 맞고 빨간 공까지 맞춰냈습니다. 조카가 이제 확실히 당구를 볼 줄 아나 봐요. 펄쩍펄쩍 뜁니다. 점점 보는 눈이 좋아지겠어요. 네.
살아있는 지금 조기 교육인데. 와. 오, 횡단. 하이런. 네. 네, 김강희 선수 좋습니다. 이제 한 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횡단으로 단숨에 장타를 만들어낸 김가영. 자, 나카데 선수들도 좋아하는 모습이고 이제 과연 동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길게 뽑아내기는 아주 어려운 각도고 회전을 주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네. 회전을 주지 않고 투 쿠션에서 무회전 효과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첫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회전 효과도 지금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김가영 선수. 내 공이 먼저 올라가야죠. 네. 다시 김예은. 아, 여기서 큐미스가 났어요. 네. 아, 김예은 선수가 저런 순간이 가끔 한 번씩 있는데 네. 저 빈도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단순히 이게 미끄러진 거냐. 아, 지금은 어떤 그 큐끝이 견딜 수 있는 그 공의 그 한계 부위를 네. 네, 넘어가 버렸어요. 그 한계 부위를 넘어가면 미끄러집니다. 네. 기회를 그대로 넘겼고요. 사카야야코 뱅크샷. 이야, 여기서 역전 뱅크샷을 잠잠하던 사카야코 선수가. 와, 지금 사카야코 네. 선수 첫 득점인데 이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사카야코 선수의 집중력은 참 좋아요. 네. 저런 원뱅크는 집중력입니다. 저 두께를 보는 눈은 물론 또 훈련도 훈련이지만 네, 그 순간에 몰입력에 달려 있어요. 앞돌리기가 더 편해 보이는데 두껍게 쳐서 면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돌리기로 갔네요. 하지만 워낙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공이 최혜미 선수에게 네 괜찮게 가고 있는데요. 아, 지금 네 아쉽죠. 옆돌리기는 분명히 너무 얇은 두께 쳐서 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네. 선택은 괜찮았다. 하지만 너무 두껍기 때문에 내 공이 미쳐 빠져나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최혜미 옆돌리기 짧게 네 그렇죠. 좋습니다. 7대7. 아, 이제 두 팀 두 점만 남겨둡니다. 오, LPBA 왼손 유일 챔피언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흰 공이 서현민 선수가 처리했던 것처럼 오지 않게 할 수가 있죠. 네, 짧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 조절 잘했어요. 자, 네. 다시 역전. 그러면서 세트 포인트. 내 선수가 참 경기 재밌게 하는데요. 최혜미 선수도 잠잠했었는데 여기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거의 흐름이 같았죠. 한 선수... 뭐 최 김예은 선수가 혼자 치고 있었는데 네. 되돌리기인데요. 3보다 4 쿠션까지 볼 필요가 있어요. 3는 나오기 어려웠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4 쿠션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3로 가려면 훨씬 더 얇게 맞아야 된다. 근데 그 두께를 의도하면서 맞추기는 어려운 두께의 세계죠. 그리고 김가영 컨디션이 회복되는 게 좀 보였었죠. 지금 5점 칠 내용을 보면 네, 과연 추격할 수 있을까요? 길게 5로 늘어뜨립니다.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아, 네.
점점 저게 이제 평범한 일이에요. 아직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 평범함이 또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또 그런 배치기도 하죠. 다시 한 점. 길은 결정돼 있습니다. 지금 네. 뒤돌리기밖에 없거든요. 김도균 선수가 네.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떨리죠.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려고 해요. 뒤돌리기? 아, 이것도 길어요. 짧아질 수 있을까요? 네. 아... 지금은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약간 좀 네, 속도 좀 써가면서 분리각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키웠어야 되는데 첫 분리각을. 뭔가 너무 완벽한 득점을 노렸던 거죠 지금은. 네. 참 이렇게 나와 있는 길이어도 쉽지 않네요. 그 길이란 건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변하는 거지. 그 고유의 그 난이도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주는 난이도가 훨씬 더 크죠. 빨간 공 처리가 잘 돼야 되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사카야 야코. 네. 어우. 네. 그렇죠. 이 빨간 공 처리를 좀 대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지금 이 전용 경기장 안이 좀 냉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조금 추위를 네. 느끼는 것 같네요. 특히 LPBA 선수들이 좀 추위를 좀 느끼는 선수들이 좀 몇 선수 보입니다. 네. 확실하게 빨간 공이 먼저 위로 올라가게. 아, 면을 노렸어요. 나오는 길이 선수들이 다 양쪽 선수들이 조금씩 길게 뺍니다 지금. 지금 양 팀이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네.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런 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실수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목적구 처리 방식은 두껍게 밀어놓고 내가 빨간 공 뒤를 쫓아가는 게 좋았다. 네. 자세가 조금 불편하죠. 익스텐션을 지금 끼웠는데도 지금 자세가 불편하다. 네. 왼손으로 가야 되는 게 그럼 맞는 거죠. 왼손이라면 장쿠션 쪽에서 엎드려서 지금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결국 익스텐션을 빼고 손을 바꾸네요. 네. 이럴 때 저 노란 공과 단쿠션 사이에 조그만 그 골목 같은 틈이 있잖아요. 저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손으로 짧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포쿠션 이상으로. 네. 떠났죠, 길은. 아, 네. 네. 잘 풀어냈습니다. 8대 8. 이제 하나 카드도 셋 포인트. 자, 과연 마지막 한 점 김강 선수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공의 그 난이도 그다지 네, 낮질 않습니다. 두께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빨간 공의 그 이목적구 위치도 지금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단단으로 가죠. 자, 너무 멋진 코스를 설계를 했지만 와. 야 이렇게 그러면서 일단 네 견제를 했습니다. 야 이거 아주 앞돌리니까 대회전 형식은 참 어려웠어요. 제가 그 얘기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네. 대회전은 어려웠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단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은 대회전보단 타겟이 커지는 거죠. 빨간 공이. 네. 아,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팀원들도 놀랄 정도로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웰컴 저축은행 벤치 타임아웃.
김예은 선수는 지금 쓰리뱅크를 설계하는 거고요. 지금 공을 먼저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묘기성에 가까운 그런 길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회전 이후에 흰 공의 오른쪽을 맞춰야 되는 공이에요. 자, 양팀 모두 한 점만 남은 상황. 다시 한번 세 포인트. 뱅크샷. 조금 길게 진행됐죠? 아, 두 목적고 사이로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카이 선수에게도 좀 쉽지 않은 공이죠, 지금. 한 점씩 남았을 때 제일 어렵죠. 네. 자, 승부사 사카야 야코. 네, 역시 벤치 타임아웃을 네. 요청하네요. 아,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빨간 공 오른쪽 면을 맞춰서 뒤돌리기 형태의 길을 만드는 게 지금 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하지만 빨간 공이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로크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혹여라도 2에서 3 쿠션 올라갈 때 짧아지는 커브 이런 걸 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섬세한 그런 터치감이 좀 필요한 그런 해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 길을 갑니다. 네. 와, 네. 바로 그 휘어지지 않게끔 네, 조절을 참 잘했어요. 네. 아, 김병호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데, 아, 사카야 야코 선수 정말 잘 풀어냈습니다. 저 여기서 일단은 벤치 타임아웃이 좋았고 네. 또이 공에서 꼭 필요한 부분 힘이 과해서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 사카야 야코 선수가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줬죠. 와, 하나카드가 역전승이에요, 이 네, 세트. 아, 김예은 선수가 초반에 6점을 쳐놨지만 3점 4점 김강우 선수의 5점 아이런이 좀 위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카드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고민은 그만. 비교와!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